영화 곤잠, 개봉 5일째 100만 관객 돌파, 새로 쓰는 공포영화 흥행사. 2018년 최고의 화제작 곤잠이 지난 3월 31일 역대 공포영화 사상 최고 1일 스코어를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개봉 5일째인 4월 1일 오전 8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018년 한국 영화 개봉작 최단 기간으로 조선명 탐정 흡혈개마의 비밀과 동일한 속도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한국 공포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물론 역대 외화 공포영화 최고 흥행작 컨저링보다 빠르고 Get Out, 애나벨 인형의 주인과 같은 속도이다. 특히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31일 하루 동안 무려 42만 3,393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공포영화 사상 최고 1일 스코어를 경신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곤잠은 이전까지 공포영화 1일 최고 스코어를 기록했던 기다웃을 훌쩍 뛰어넘으며 공포영화의 새로운 흥행사를 쓰고 있다. 공포영화는 여름 성수기에 통한다는 통념을 깨고 극장가의 보릿고개라 일컬어질 정도로 관객수가 줄어드는 3월 비수기에 거둔 성과인 만큼 곤잠의 흥행세는 단연 독보적이다. 더불어 개봉 이후 4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는 물론 좌석 점유율 또한 4일 연속 주요 상영작 1위를 차지하며 역대급 흥행 신드롬을 입증하고 있다. 현 극장가의 파란을 일으키며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곤잠의 흥행세는 날이 갈수록 그 위력을 더하고 있다. 10대와 20대 관객을 중심으로 광풍에 가까운 입소문 신드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인 입소문 신드롬으로 3월 비수기 극장을 뚫고 개봉 5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국강이 체험 공포 곤잠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